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예수와의 수요일입니다. 은혜로운 찬양들을 베델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스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사야를 마치고 시편 63편부터 묵상을 시작합니다. 시인의 attitude가 무엇이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편 여행을 떠나볼까요?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본능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inner ring, 그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욕구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inner ring은 뭘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부모에게 인정받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다든지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러한 형편이 된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가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이너링을 향한 몸부림. 성장하면 어떤 이너링이 우리에게 있을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학자면 그 학회에서 인정받는 그 중심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내 전문 직업이라면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자로 또 내 분야에서는 탁월한 손꼽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이너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너링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 공동체 안에 자기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예배의 바로 그 현장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 그 말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이 시인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즉 생명을 걸고라도 들어가야 할 이너링 중에 이너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뭐 못 간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섭섭해할 것도 없다. 혹시 그런 마음이라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아니 그 특권과 영광이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 안에 들어가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초대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골수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당연한 듯 여기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이게 특권이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결단고 이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요즘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많이 우려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 공동체에 등록되어서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아니면 말고 뭐 딴 데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와야 할 이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아 나왔다는 그 사실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설사 현장에 못 오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최고를, 그리고 최대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놀라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찬양합니다. 목숨 걸고 나올 만한 자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저자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며 강건해지며 온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오.